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네. 왔을 때 네. 73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상 맞아요. 위에 문어가 올라왔다고 아하,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왕의 생일상이 올라와서 네. 끝난 거죠. 예. 그나저나 말이죠. 저는 그중에서도 또 이 메밀이 또 그렇게 아. 몸에 좋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아침부터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분이라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38인데 28로 예. 오해를 받는 이유가 예. 평소에 메밀을 굉장히 자주 먹어요. 예, 예. 그래서 치명을 한 지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아, 피가 맑아지죠. 자연적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셰프님. 예. 저희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그날 진행한 거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정리하시는 네. 거예요? 할 말이 없네요. 아, 마지막에 임금님 수라상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뭐 사실 여러 말 필요 있겠습니까?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죠. 자, 그럼 다들 함께 좀 드셔보시죠. 네, 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식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거 안 먹어도 되죠? 먹어도 먹어볼까요? 아, 잘 드신다. 누가 좀 먹고 좀 주셔도 돼요. 아니, 여기 메밀도 있는데 왜 아무도 손을 안 하세요? 근데 맛있어. 네. 오징어 좀 주시거나 회초 마실 메밀. 아니, 여기 물에 물어 퍼지는 게 아무 손을 아무도 안 돼? 자, 저희가 팔도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다 맛있고요. 우열을 가릴 수가 모든 없습니다. 모든 팔도 음식마다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게 최고의 맛이다 가리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네요. 네, 정말 네. 어렵네요. 네. 자, 그렇다면 추석 특집 모닝와이드 팔도 추석 음식 맛대만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또 다 맛있지만 또 네. 승부를 안 가릴 수는 없거든요.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나요? 네. 아, 뭐, 알겠습니다. 꼭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자기 거 들면 안 돼요. 네. 예. 예. 항상 자기 줏대를 가지고 뱃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뱃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오늘 팔도 최고의 맛 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전라도? 와! 전라도가 지금 세 표가 나왔어요. 자, 오늘 추석 특집 팔도 최고의 맛! 최고의 맛 본 전라도가 네, 선택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마블링으로 봐서는 한우를 의심할 네. 수 있는데 이건 한우가 아니라 한우보다 더 좋은 예. 돼지고기입니다. 아, 한우만큼이나 특별한 돼지고기 예. 지금 만나러 가시죠. 돼지 나와라 오바, 돼지 나와라 오바. 사람들로 꽉 찼어요. 특별한 돼지 맛보러 온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 이글이글 사람들의 눈길이 오직 한 곳에 향하니 그곳에 바로 돼지가 있습니다. 지글지글 하더니 어머나 금세 노릇노릇 체면 따위는 잊고 본능에 충실한 시간. 이걸 안 먹고 네. 안 웃는 사람들은 고기 맛을 모르는 겁니다. 고기엔 연어 평범한 삼겹살 같은데 대체 뭐가 다른 거죠? 다른 돼지보다 더 쫄깃한 것 같아요. 쫀득쫀득해요. 이 고기에서 배어나오는 기름 자체가 다른 돼지고기랑은 다릅니다. 어디 일단 한번 맛을 봤는데요. 어머 판타스틱, 어머 예술이야. 만난 돼지의 정체를 밝혀라. 살이 두툼한 것이 아주 실하네 실해. 특별한 돼지입니다. 특별한 돼지요? 예. 무슨 돼지인데요? 흑돼지군요. 흑돼지라고 아 까만색. 한 번만 보면 계속 이것만 찾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보시기에는 이제 비계가 이렇게 많지만 네. 드시면은 되게 비계가 쫀득쫀득하고 고소합니다. 네. 그래갖고 전혀 느끼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흑돼지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흑돼지는 1900년대 초 생산성 높은 백돼지를 수입하면서 점차 사라졌는데요. 맛만은 옛날 그대로 최고입니다. 흑돼지는 단백질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습니다. 씹었을 때 육즙이 쫙 나오면서 그 쫀득한 식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흑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돼지 만나러 가봅시다. 근데 여기는 어디야? 돼지야! 산 넘고 물 건너, 어이구, 이곳 골짜기까지 흑돼지가 와. 산다고요? 아니, 진짜. 아,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멧돼지가 있을 법한 이곳.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때 뭐 움직여? 뭐가요? 저 시커먼 거 봐요.
순간 흑곰인 줄 아주 실컷 했습니다. 아.